안녕하세요, 넬 티처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우리 오빠는 참 얼굴이 두꺼워 모든 사람들에게 순정에 대해서 항상 자랑을 하고 목에 꽉 힘을 주고 다니지. 사실은 순정을 뽕이야. 오빠는 그리고 정말 집에서는 손가락 하나 가득하지 않아. 마치 꼬비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하지. 언젠가 한번 쓴맛을 봐야지 총칭을 차리려나? 자, 이제 이 구문들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첫 번째, 낮이 두껍다 혹은 얼굴이 두껍다를 영어로 표현해봅시다. 직역을 해보면 to have a thick face가 되죠. 그렇지만 이걸로는 뻔뻔하다라는 본래의 의미가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thick face 대신에 thick skinned를 쓰면 의미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낮이 두껍다와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thick skinned는 긍정적인 의미로 누가 기분 나쁘게 말해도 잘 화를 내지 않은 사람을 표현할 때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 My friend is often bullied, but he is okay because he is so thick-skinned 라고 하면 내 친구는 괴롭힘을 종종 당했지만 얼굴이 뜨거웠기 때문에 괜찮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목에 힘을 주다를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직역을 해보자면 to strain one's neck이 되겠는데요. 이 표현도 쓸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해보면 to lord over someone 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he is very smart and lords it over his siblings 는 그는 매우 똑똑해서 그의 형제 자매 앞에서 목에 힘을 주다 라는 의미가 되죠. 세 번째, 손가락 하나 가득하지 않다를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직역을 해보자면 to not even move a finger가 되겠는데요. 조금 더 맛깔나게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to not even lift a finger 이라고 쓰면 상당히 게으름을 잘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she never lifts a finger to help with housework 라고 쓰면 그녀는 집안일에 손 하나 가득하지 않아 라는 의미죠. 네 번째, 꼬비 풀린 망아지를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보통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서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죠. 그렇지만 직역을 해보면 an unbridled fool 이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이 표현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spoiled rotten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냐오냐하게 자라서 망나가는 사람을 표현하기에는요. 예를 들어 those kids are spoiled rotten 이라고 쓰면 저 애들은 꼬비 풀린 망아지 같다 라는 뜻이 되죠. 마지막 쓴맛을 보여주다를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직역을 먼저 해보면 to give someone a taste of something bitter 이라고 되는데요. 말 그대로 한약 같은 쓴맛을 보여주다는 뜻이 되죠. 누군가에게 참 교육을 해주다 라는 본래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to teach someone a lesson 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네요. 예를 들어 I'm going to teach him a lesson by ignoring him 이라고 하면 나는 걔한테 답장을 안 해서 쓴맛을 보여줄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한국어 표현들을 모두 영어로 바꾼 것을 들어봅시다. My brother is so shameless. He always tells people he's getting a big promotion. He lords it over everyone, but he never actually gets one. He's so lazy, he doesn't even lift a finger. He is spoiled rotten. Someone needs to teach him a lesson. 오늘의 구문들이 쓸만했나요? See ya later. 에이.